네,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탈모약과 이제 여유증, 여성형 유방, 남성에서 이제 가슴이 커지는 증상이죠. 그래서 그 여유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. 탈모약을 먹으면 이제 여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죠? 어떤 기전으로 여유증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저희 뉴욕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어요.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탈모약이 이제 피네스트라이드나 두테스트리드, 우리 프로페시 아보다트 요 성분으로 유명하죠. 요 이름으로 유명한데 요 성분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DHT, 디하이드로테스테스트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변환된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. 그 DHT를 인위적으로 이제 억제를 하면 체내 이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테스테스트론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요. 체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가슴에 이제 유선 조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남자는 사실 많지 않은데 그 조직이 조금 많은 사람이 있고 여성 호르몬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좀 가슴이 좀 커지거나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여유증이라고 사실 불리는 증상은 탈모약으로 인해 생기는 확률은 1% 미만으로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에요.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지만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약 복용을 계속 하실지 아니면 줄이실지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처방해 주신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고 여유증이 실제 생겼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